집 근처에 시에서 조성한 복숭아 거원이 있어서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어느 시와 결연을 맺고 기증을 받아 만들어진 제법 오래된 곳이죠. 날이 좋아서인지 과원으로 산책을 나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아주 덥진 않은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복숭아 과원이니까 당연히 복숭아 나무가 잔뜩 있었고요. 나무에는 복숭아가 잔뜩 매달려 있었죠. 그런데 복숭아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작은 복숭아였어요. 그걸 보고 너무 귀엽고 신기해서 사진을 한참 찍었습니다. 겨우 손가락 두 마디 크기가 될까 싶은 크기에 자기도 복숭아라고 털까지 나 있는 거예요. 과일 또한 이렇게 생육해서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기회였죠. 그리고 이 과일을 보면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어요.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았는데도 지금과 다름없이 저의 모습을 갖고 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생각이었죠. 저는 어릴 때도 참 겁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혼자서 책 읽길 좋아한다거나 몸 움직이길 참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도 지금과 마찬가지였죠. 성장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정말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해나가는 일인 것 같으면서도 또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어릴 적 앨범을 열어보면서 신기해하거나 반가워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과 얼마나 같았고 또 달랐는지도요. 문득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나 멀리 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잠시 생각해보는 밤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면 눈물이 나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짝이는 여름바다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 끝없이 이어지는 장엄한 산세가 압도적일 때, 혹은 미술관에서 전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조형과 색채의 작품을 보며 상상한 적 없는 아름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간혹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째서일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슬퍼질까요? 거기에 대해선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것에 내가 속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아득한 거리감에서 오는 슬픔이라고도 하고, 또 저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순간이 오래가지 못하고 끝날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슬픔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매일같이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아름다움은 그 전과 같은 감동을 주지는 못할 것이란 사실이죠. 익숙함과 낯익음은 아름다움의 가장 먼 곳에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운 한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일 테고, 그 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잠시나마 마주했던 그 아름다움을 우리 일상으로 들이고자 노력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아름다움과 가까워질 수 있겠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너무 아름다워서 슬펐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아름다움과 함께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어릴 적엔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했죠.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면 어른들이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어릴 적엔 그 말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는 게 어떻게 이기는 걸까? 하지만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어쩐지 이해와는 무관하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지는 것도 이기는 것일 수 있구나. 저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점차 어른이 되면서 제 삶의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꼭 이기려고 애쓰지 않고 살아가는 삶, 먼저 조금 양보하는 삶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던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요새는 이런 말을 참 듣기 어려워졌어요. 아마 사회 분위기가 변했기 때문일 거예요. TV에선 극심한 입시 경쟁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인터넷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전보다 훨씬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오히려 한 번 지면 끝이다. 그런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점점 기회가 없어져가는 분위기 탓이겠죠. 이럴 때 대체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절대 지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다른 말하기는 없을까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만 할 문제일 겁니다. 남에게 시키기는 참 쉬우면서 스스로 하기는 참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물론 사과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걸 알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사과는 참 어렵습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그 말이 좀처럼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죠.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고 있더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첫째 이유야 물론 자존심 때문이겠죠.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일이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라면 사과를 하면 주도권을 상대에게 돌려야 하기 때문일 거예요. 사과에는 내 사과를 수용하고 용서해주는 과정이 따라야만 하는데 그때 나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를 좀처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본 어떤 드라마에선 이런 대사도 있었어요. 7살 아이는 쉽게 사과할 수 있지만 37살 어른은 사과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하지만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어른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타인의 사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일은 이런 사과를 편히 주고받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Thank you.
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쁘거나 신기한 돌을 모으는 취미인 거죠. 바로 수석입니다. 두 손으로 들 정도의 작은 크기의 돌 가운데 산수의 아름다움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기묘하며 그 색과 무늬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움을 갖는 그런 특별한 돌을 수석이라고 부릅니다. 어릴 적엔 수석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게 대체 무슨 세계인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직접 수석의 취미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접해보니 거기에도 참 깊고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은 돌이 나오는 곳을 찾아 전국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를 건너기도 했다고 하죠. 수석이 발달한 중국이나 일본과는 또 다른 특별한 미감과 취향을 가진 게 우리 수석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선 무게감을 추구하고 일본은 정갈함과 조화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손대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돌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낸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지역과 문화에 따라 거기서 다른 아름다움을 찾아낸다는 것은 더욱 신기한 일입니다. 꼭 수석 취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선가 작고 귀여운 돌을 보면 어쩐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가져온 돌을 몇 개인가 간직하고 있어요. 어디서든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은 우리 삶을 참 멋지게 만들어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이 발견하고 간직한 일상 속의 작고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회가 된다면 꼭 알려주세요.